아니 근데 진짜 별로다. 왜요? 늙은 선배한테 오는데 헤어 메이크업하고 와서 그게 아니라 너나내 유튜브 알잖아. 안할걸 아니 알고? 아는데 아니 그 형님은 이제 워낙 자연이시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형 근데 그때도 귀하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야, 어 형 다시 해봐. 귀하나 뭐 먹고 싶어 아니 이게 귀하나 먹고 싶어. 아니 이게 아 어, 약간 형은 야가 아니에요 야 아, 뒤에 아가 있어요 이야. 근데 이게 형이 억지 따라하면 안돼 그냥 말씀해 보세요 야. 그거 봐봐 뒤에 이게 아가 있다니까 아 진짜로 아 진짜 있는데 너 여기 왜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형 이미지 망치려고 나오려고 한 거지. 만날 텐데 자, 오늘은 규현이가 온다 그랬어. 왜 나온다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또 먹을 걸안 정해주겠고 형이 알아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러길래 규현이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떡볶이를 되게 고급스럽게 끓였고 오뎅탕 진짜 고급스럽게 끓였고 육수 내서 뒤풀이 멸치 다시마 해서 끓이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라고 튀김도 했습니다. 두번 튀겨서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이제 올 거예요. 오늘은 나 진짜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규현이를 많이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병이니까. 아, 이 조정병이 소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맥주를 많이 먹여야 돼. 조정병이는 맥주가 약해. 오셨습니까, 형? 조정병이. 메이크업하고 오면 어떡해. 예? 그래도 형, 처음으로 형 야, 시청자분께 인사드려. 진짜 못됐다, 야. 아, 예의가 그래도. 잠깐 기다려, 나 메이크업 올 테니까. 아, 별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싼 거를? 아니, 별건 아닙니다. 아니, 너한테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아니, 별거죠, 형. 별건데. 이렇게 비싼 술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앉으시죠. 옷 그냥 여기 두면 되죠? 야, 배고프니? 형,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잘 됐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 그렇게 많이는 못 먹는 건 아시죠? 이거 뭐예요? 아, 좋은데? 아, 여기 냉장고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규현 냉장고라고 요즘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이렇게 달려있어. 아. 야, 너가 떡볶이라서 메뉴를 안 정해주고 그냥 떡볶이를 했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프닝은 맥주 괜찮지? 예, 맥주로 딱 시작하시죠. 뭐 줄까? 예, 그거 좋습니다. 이거? 필수너 줘요, 예. 예, 뭐, 시작은 뭐 맥주로 간단하게 하시죠. 이게 맥주 잔이고 이게 소주 잔이야. 근데 색이 좀 바란 것 같은데요? 나 음식을 줄게. 네, 형. 맥주 따라 드릴까요? 좋아. 거품 진짜 많이 나게 해야지. 형, 거품으로 먹는 맥주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야? 그 벨기에 맥주인가? 그거는 거품이 일부러 나게만 따르더라고요, 옛날부터. 거품 너무 많이 났나? 거품 맥주. 아, 진짜 양아치다, 저거는. 적당히 해야지, 규현아. 똑같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 환장하시죠? 아닙니다. 진짜 감기인가 보네? 살짝 목이 좀 왔어요. 근데 어떡해. 저 뮤지컬 저번 주에 끝나가지고 계속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격도 있는 것 무슨 녹음? 그 얘기하려고 나왔구나. 같아요.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형 보러 왔죠. 아, 그래. 그럼 앨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아, 우리 이따가 좀 마시다 분위기 되면. 아유, 잘 됐다. 아니, 너는 내 동생이니까 그냥 예. 음식 한 방에 빵 내고 그냥 술 먹으려고. 좋아요, 좋아요. 물 마셔도 되죠, 이거? 안 돼, 안 돼. 안 되는 나 건가? 맥주 먹어. 너 몰라, 우리 집 룰? 아, 근데 저 물을 너무 사랑해서. 아, 얘 진짜. 약간 병적으로 물을 꼭 먹어야 돼, 저 술 이거 먹을 다 때. 마시고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 물컵 줄까? 예. 제가 옛날에 잠깐 이거 모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인가? 너 요즘도 그 소주 버리고 먹는 거 하니? 요즘에 안 해요. 축하한다. 아, 왜냐면, 그게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거야. 아, 근데, 내 사랑하는 동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 구해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까서? 소주에 이렇게 둥그렇다가 위에 살짝 얇은 부분 있잖아요. 그만큼 조금만 버리고, 그만큼 물을 살짝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샥 아지랑이도 아니면 그걸 보이고. 버리지 말고? 그걸 따라 먹고 거기다 물을 타는 건데. 한번 그래도 되죠. 안 돼, 너 처음에 그게 무슨 독이라는 둥 막. 아니, 그래서 그거 뭐, 먹겠다는 사람은 그냥 다 따라줬어요, 그 부분. 이제 안 하는구나. 이제 알았지, 그 의미가 없다는 아니, 걸. 제로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냥 뭐 제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또 그런 생각에. 형 내일 광고 있으시다면서요? 어. 형 이제 발라드니까 네. 그런 종류가 많이 들어와. 형 여기 어때 봤어요. 아 그래갖고. 형 진짜 웃기던데요 그거? 뭘 그렇게 크게 웃어? 아니 형이 나오는데 진짜 형이 안 찍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 내일은 발라드랑 어울리는 게 들어와서 사조 참치라고. 사줘요? 아 꼭 사줘야겠는데. 아니 그 오메가3가 뭔가 발라드스러운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와 좋다. 맞아. 형이 튀기신 거예요? 어 그럼 누가 튀기니까. 밀가루 반죽이랑 뭐 다 해가지고 냉동실에 있던 새우 쓰신 것 같은데. 응 냉동실에 있던 거야. 근데 오징어는 되게 좋은 오징어였어. 미안하다. 좋은 생새우 사려다가 되게 실망한 눈빛. 아니 아니요. 저 너무... 오징어 먹어보고. 오징어. 예. 오징어는 물건이 좋은 거야. 새우는 냉동이라 약간 실망한 것 같고. 요즘에 저 새우 그 어디 새우 쓰세요? 나 그냥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마트 새우 쓰세요? 코스트코 되게 좋더라고요. 장보고 요리 좀 하는구나. 진짜 좋아요. 요즘 코스트코 가는 게 코스트코까지 가는 시간이 안 돼갖고 가가지고요 위스키 같은 거 완전 몇백만 원씩 사가지고 재놓은 거 집에다가 지인 들어오면 계속 같이 마시고 너무 좋아요. 술값이 뭔가 좀 코스트코가 싸니까 아, 네. 아예 막 짝으로? 네 막 그냥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사가지고 뭐? 뭐의 상품? 저는 저기 그거 많이 사요 요즘에. 버번? 아니요 아니요 버번 말고 글램피디. 글램피딕 12, 15, 18까지 있거든요. 12를 좀 위주로 사고 15 조금 적게, 18 더 적게 이렇게 사가지고. 와, 글램피딕에서 되게 좋아하겠다. 저 매니아예요 진짜. 찾아주세요. 네 저 진짜 찾아주세요 글램피딕. 나 들어오지 않았니? 뭐 한번 같이 하자고 글램피딕. 저도 같이 해요. 지금 들어온 게 있어. 같이 하면 안 돼요? 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근데 진짜 별로다. 왜요? 늙은 선배한테 오는데 헤어 메이크업 하고 와서. 그게 아니라 너 나 내 유튜브 알잖아. 안 할 걸 알고. 아니 아는데 아니 그 형님은 이제 워낙 자연인이시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사는 곳만 도시지 뭐 나는 자연인이다지 뭐 거의. 와 근데 형 여기는 여전하네요. 소맥이에요 오늘은? 아니 소주야. 소주죠. 야 오늘은 진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딱 기분 좋게 먹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자. 네. 형이 기분 좋은 건 어떤 거지? 지금 좋아.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어제 그냥 잠이 새벽에 깨가지고 12시 잤는데 1시 반에 깬 거예요. 그 잠이 안 와갖고 그냥 갑자기 시경이 형이랑 만날 생각하니까 막 그동안의 과거를 막 돌이켜본 거예요. 처음 형이랑 술 마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때 형 친구들이랑 그때 형 처음 뵈고 그 다음에 4일 뒤에 동엽이 형이랑 형이랑 같이 나 형이랑 제대로 한번 술 제대로 먹었을 때 그때 뭐 어떻게 뭘 먹었니? 그때 동엽이 형은 이미 무슨 이자카야에서 좀 취해 계셨고 그 형 지금도 취해 있어. 근데 형이랑 저랑 거기를 합류한 거예요. 거의 12시? 밤 11시 이때 섭류를 해서 형이랑 그때 제대로 처음 마셨는데 소주를 마시는데 이모 여기 맥주 500 두 잔이요. 그래서 맥주 그 일부러 더 말을 이렇게 느끼하게 하는 거니 지금? 잠깐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래? 이모 여기 맥주 두 잔이요. 해가지고 두 잔이요. 두 잔이요. 아, 그랬어? 예 그래서 이모 여기 맥주 두 잔이요. 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이모 500 두 개 이렇게 했지. 500 두 개 살을 붙인다니까 얘는. 500 두 개 해가지고 500 두 개 딱 나왔는데 이제야 소주 원샷 자라 그랬겠지. 지아라고 하진 않았겠지. 근데 들을 땐 그렇게 들려요. 아, 그럼 네 귀가 이상한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유학생이냐? 아니지. 500 원샷 대해서 마셔. 오 잘 마시네. 그러면 잘 마시네라 그랬겠지. 잘 마시네라고 안 그러고. 너 그걸 총 정리하면 난 내가 이야기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마시네고. 이모 여기 500 원샷 더 주세요. 해가지고 더 왔는데 또 소주 딱. 자 원샷. 그래서 또. 아 그랬어? 그게 제가 형의 첫 이미지야. 첫 이미지예요. 그래서 와 이 형 진짜 무서운 형이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어? 그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스마일 포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4시 45분까지 때리고 갔더라고요. 야, 그럴 때가 있었지. 근데 난 기억이 없는데 다 이런 식으로 날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냐 그거? 죄송한데 뭐 좀 하나 먹고 오시겠습니까? 아니 내일 저 세계사가 있어가지고
형 드시네요. 형 이런 거 안 드시죠? 아니, 안 먹어. 뭐야? 하나 먹을게. 아, 젊은 애가 더 한다니까. 헤어 메이크업 하고 와서 약 먹고 술 먹는 거야? 근데 이제 뮤지컬 끝났니? 끝났어요, 저번 주에. 아니, 뮤지컬 배우는 이렇게 해야 돼. 지 몸 관리를 계속 안 하면 그게... 왜냐면 매주 3회씩 공연하니까 한 3달 동안. 근데 이제 끝났잖아. 근데 이제 앨범 녹음일 또 내일 세계사 끝나고 화수가 또 녹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풀 앨범이야? 그냥 미니 앨범. 왜? 아니 얼마나 드시는지 보고 제가. 야 내가 무슨 너랑 지금 야 빨리 먹고 떡국이 쳐먹어. 아니 기기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걸 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형이 너가 떡볶이 좋아한다 했었는데 내가 네 간을 모르니까 그냥 몸에는 되게 좋은 진짜 육수 내고 근데 조금 달게 하긴 했어. 그러니까 평균치 떡볶이를 맞추려고. 아 근데 떡볶이 원래 달달해야죠. 응 네. 먹어봐줘. 그럼 떡을 방앗간을 사고 싶었는데 아 이거 마트 떡이네요. 응 일요일이라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깊은 뒷맛이 오지. 이거 국물 떡볶이인가? 응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 같아. 그치. 찜도 탕도 아닌 중간 정도인데. 그니까 떡볶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한 거야. 그죠? 그런 게 노리신 것 같아. 나 이게 지금 이 맛이 딱 좋아요. 한 입 더 먹고 얘기해. 이렇게 다 같이 종합적으로 퍼서. 형 근데 저 뭐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어디 고쳤어? 네? 그냥 이뻐졌는데? 살 뺐어요. 그 뮤지컬 하면서 5kg, 한 6kg 뺐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의욕 없네. 형도 완전히 좀 괜찮은데요, 선이? 나 달라진 거 없어? 완전히 살 빠지신 거 같아. 살 쪘어. 쪘어요? 아니, 턱선이 좋으신데? 아, 빨리 먹자. 네. 아, 되게 피곤하네, 진짜. 형,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 뭐가 피곤해요? 아니, 막 톡에는 메뉴도 안 정해놓군. 자기가 엄정 누나보다 리액션 잘할 자신 있다 그러더니 거의 마트 떡이네. 아니 먹기 전엔 냉동새우. 아씨 미친놈 아니야? 좀 먹어 그리고. 알겠습니다. 근데 형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그 옛날 교통사고 이후로. 교통사고로 갔도. 위가 많이 줄어들어서. 진짜 못했다. 근데 저 오늘 너무 설레면서 왔어요 사실. 네. 오늘 형이랑 술 마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그때 그 회식 때 저는 뮤지컬 시파티 있어서 갔잖아요, 중간에. 제가 한 번도 형이랑 단둘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단둘은 아니네. 근데 저는 형이랑 둘이 마시고 싶은데 형이 안 그러고 싶어 하니까 남자 둘이 뭐 하는 그게 뭐냐고. 그래서 난 사실 오늘 누구를 부를까도 싶었어. 왜? 응? 왜 저는 왜 둘이 안 마셔요? 아니, 희철이라도. 근데 걔 부르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갖고. 아, 그래. 철이 형 그 말이 너무 많아. 자기 얘기만 해. 너는 정리? 아니 저는 그래도 형과의 추억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서 형 최근에 연이 없는데 폴킴 게스트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친해졌어요. 폴킴이랑? 네. 그래서 둘이 잘 됐네. 둘이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심지어. 아 그래? 네. 근데 얘기하다가 형 얘기가 나온 거예요. 폴킴이 야 너는 시현 선배랑은 뭐 술 마시지? 그래서 가끔 마시지. 그래서 어떻게 마셔? 솔직히 나는 되게 무섭대요. 시경이 형이랑 술을 먹기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소문이 갔구나. 내가 후배들 때린다는 거. 손 찍으면 안 하시죠. 손 찍으면 안 하시는데. 손 찍으면 나왔다. 손 찍으면. 술 찍으면 하시죠. 안 해. 술 찍으면 하잖아요. 나는 처음 만난 특히 후배. 선배도 마찬가지야. 좀 먹자고 개겨 선배도. 후배는 야 먹어 좀 해. 그래서 얘 유형을 보고 그다음부터 안 먹여. 저는 왜 먹이는 거야? 너는 내가 얘기했잖아. 먹이고 싶게 하는 구석이 있다고.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뺀질뺀질 하면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 지금 내 먹는 양 보면서 먹는 거. 아, 그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죽을까봐. 그리고 얘는 항상 취하면 소주를 한 잔 더 먹으러 어디론가 가. 어떻게 됐니? 규현이는 어디 한 차 더 갔다는데요? 약간 똥술이라는데, 그러니까 진짜 똥술이잖아.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몸에 소주를 더 넣는 거. 를 좋아해. 이런 날은. 사실 제가 형이랑 한 20번 술 마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쯤은 형이 술을 마시다가 형이 갑자기
가서 TV를 봐.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그럼 나는 마시다가 야 이거 또 이상한 소문 퍼진다 이랬어. 그럼 내가 재미가 없나? 하여튼 오늘 내가 마지막에 얘 그걸 다 종합해서 자막으로 써줘. 아니 형, 말도 안 돼. 형 아니라고 형 진짜 아니라고요? 자 570 자. 형 자 그거랑 진짜로 그냥 TV를 볼 일이 있었겠지. 아니 형이 갑자기 넷플릭스 틀고 그때 넷플릭스도 없었어요. 아니 형 있었어요. 형 웃기지 마. 아 진짜 형이 보는 거. 그래서 형 뭐 형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TV를 막 보셔. 옆에 현수 형 앉아 있고 그러면 그 라디오 팀이랑 뭐 그럴 때 아니니? 맞아 그럴 때 그러면 정신이 있을 때 술을 마시러 가고 솔직히 형이랑 있을 때는 거의 형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다. 나 비행기 놓친 사건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일단 마시고 얘기하죠. 방금 마셔. 예. 아 형이랑 추억이 되게 많다니까요. 너 내 이미지 망치려고 나왔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그날도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형이랑 술을 마시다가 제가 일본 그 전국 투어 할 때예요. 그래서 니가타인가 이시카와인가 거기는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가 딱 하루에 한 대 있어요. 아침 9시에 시월이니까.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 전 내일 6시 9시에 비행기라서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5시 반에 가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형 그러면 저 짐도 안 썼어요? 응? 5시 반에 가서 그러니까 릴스로 돌 것 같은데? 성시경 성대모사 규현해서 짐 싸서 이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해가지고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규현아 너 갈 거야? 갈 거야? 너 그건 아니지. 후배로서 그건 아니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5시 반까지 마셨어 진짜로. 그리고 형 진짜 가야 돼요. 어디서 먹었어? 형 집에서. 아 그래? 형 예전에 거기 멤버 누구였어?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게 또 찾으면 나오거든요. 시경 치면이 나와요. 근데 시청자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얘를 먹이고 싶어진 그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되게 얄밉게 깐죽깐죽거리면서 형 제가 형 나 얼마나 형한테 잘하는데 형 진짜 사람도 오해하겠다. 2016년 12월 9일인 것 같아요. 멤버는? 미친 듯한 술이라고 써져 있어요. 진짜? 미친 듯한 술. 아무튼 아니, 그래? 정확히 이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멤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날이 새벽 5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당황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날이 이상치 않은 여자가 나왔구나 지금 사진에. 사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형 그때 기억 안 나요? 형 옷 다 형 옷으로 다 같이 형 그 그 라디오 팀 다 같이 열몇 명 있어. 그날 집에 옷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다 같이 같은 옷을 입고 먹으면 웃기지 않을까 싶어서 하얀색 옷이 너무 많아. 맞아. 우리 형 참참하고 아무튼 5시 반까지 먹고 형이 딱 나와서 규현아 잘가 하면 일단 택시에서 이제 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 갈게요 이렇게 손 흔들었지. 형 갈게요 했는데 그 다음 기억이 내가 침대에 그 반만 걸쳐져 있는 상태로 위에는 나체고 밑에는 청바지가 입혀져 있는데 반만 입혀져 있는 거야. 아 다행이다. 위만 입고 바지만 안 입으면 되게 이상하거든.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서 자는 거 있잖아 약간. 근데 들어봐. 근데 그 시간이 11시인 거예요 아침. 아 그럼 비행이 못한 거네. 근데 매니저는? 근데 그래서 아무도 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속옷도 안 입고 청바지만 반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안 입고? 안 입고. 그럼 주요비 노출로? 노출 살짝 노출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형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왜 뭔데 말해봐. 그날 6시에 절 깨우러 왔대요. 아침 6시에. 근데 제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아, 입히려다가? 네, 어쨌든 이 형을 입혀가지고 공항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바지를 입히는데 이게 또 잘 안 들어가더래요. 뭐. 인사불성일 때 입힐 때가 제일 힘들지. 조금 정신 있어서 이렇게 다리 들어주고 허리 들어주고 도와줘야 입히지. 이게 낙지면 한 사람이서 입히기 쉽지 않지. 아, 그래서 막 입히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연락해가지고 규현이 형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다행인 게 다음 날 공연이 아니라 다다음 날 공연이었어가지고 나 그럼 시키는 대로 가겠다. 그래서 도쿄 갔다가 도쿄에서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 8시간 걸려서 갔어요. 원래 2시간인가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 누가 이렇게 술을 먹으래. 아 진짜 못됐다. 여러분 말을 우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말이
킹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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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와, 뒤졌다 떡볶이 진짜. 와, 떡볶이도 아니라며. 이건 떡볶이가 아니라며. 그게 할 말이니 아침부터 요리한 선배한테? 몸에 좋은 거 잘 만들어줬더니만. 떡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이건 고급 음식이다. 스페셜 떡볶이예요. 고맙다. 스떡이야, 스떡. 그래, 음식 좀 먹어라. 너무 말랐다, 너 진짜. 형, 저 진짜 열심히 뺐어요. 그래도 참 그래. 이 연예인이 힘든 직업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포기하고 그냥 아저씨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형, 진짜 저는 살찐 거라고 안 느껴지는데? 빠져 보이는데요? 어, 아니야, 많이 쪘어. 너무 좋다, 근데. 형, 이런 내추럴한 모습이. 너도 내추럴하게 하고 와. 폼클렌징 줄까? 시간 줄게. 샤워하고 와. 야, 가서 싹 씻고 수건으로 머리 이렇게 딱 올리고 와. 너도 웃기는 거 좋아하잖아. 아, 뭐 전 좋아하는데. 어, 대박이지 뭐. 그러려고 제가 온 거 아니야. 너무 번듯하게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 집에 연예인이 온 일이 별로 없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 진짜 거의 안 하... 그래서 메이크업 해준 친구가 그냥 오빠 비비만 발랐다고 해도 괜찮겠는데요? 그러더라고. 비비가 더 소리하고 풀 메이크업이구만. 근데 저는 야, 형한테 어, 네. 얘기해. 말씀하세요. 얘기해. 사실 형이랑 저랑 콘서트 게스트 저도 가고 형도 제 거 와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그러면 형님 오셔서 일본 같이 게스트 하시면,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 하면 저는 어차피 공연장이 좀 작으니까 그것보다 일본 공연장에서 큰 데서 형도 하면 형도 되게 좋아하시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면 초대했는데, 근데 형이 오셔가지고 와, 그때 저는 일본어 아예 외워서 하거나 밑에 보면서 읽고 막 이럴 때잖아요. 아, 진짜? 그 얘기 해줄게. 빨리 얘기 끝내봐봐.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오셔서 딱 하는데, 형은 형의 가사가 아리가또 하면 아리가또가 아니라 일본어 아리가또로 돼 있는 거야. 진짜 그냥 일본어로 돼 있어. 막 그래서 한자랑? 한자랑. 그래서 어, 저거를 보고 읽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거 보지도 않고 슬슬슬 형 막 얘기하시는 거야. 그날 공연 다 끝나고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회식 뒤풀이를 갔어요. 술을 마시다가 형이 야, 공연을 보러 왔는데 너 계속 모니터만 보고 그 보고 읽는 게 그게 진짜냐. 너 그런 자세로 공연에 임하면 안 돼.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순화해서 얘기한 거긴 한데 좀 형이 딱 얘기 듣고 아, 나 진짜 형 얘기 듣는 거 그렇다. 나 진짜 좀 아, 내가 너무 안 이랬다.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공익 그 사회복무위원 공 있을 때 맞아, 그때 3급 땄지. 2년 어쨌든 막 주에 두 번씩 해가지고 3급을 따서 이제 형한테 형 3급 땄어요 형. 형이 너무 축하해 주더라고. 야, 잘했다 그거야. 야, 너 진짜 이젠 너도 팬들 앞에서 더 할 말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조금 뒤에 형이 얘기하시더라고. 난 1급 땄다. 아이, 이 새끼 웃기게 하려고 이거 마지막에 할 줄 알았어. 난 벌써 마지막 그게 뭔지 알았는데, 그냥 내가 공부하라고 한 20번 정도는 얘기했어요. 톡으로 합치면. 맞아. 아, 나 너무 감사. 공부하고 있니? 공부하니? 그러니까 일본말을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왜냐하면 그만큼의 팬덤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주면, 나는 이제 얘가 일본에서 얼만큼 잘 되는지 전혀 모르고, 야, 너 마지막 투어면 내가 일본으로 공연할 때 게스트 한번 해줄게. 갔더니만 아리나에서 공연하는 거야. 아리나는 그러니까 체조 경기장 같은 거야. 더 큰. 아, 난 너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이럴 거면 좀 일찍 부탁해서 비볐으면 나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아,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마지막 공연이고 얘는 군대 가고. 그래서 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했지. 진짜. 그리고 얘가 군대 가니까 혹시 그냥 그런 대리에 어떤 걸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라고. 나한테 왔다가 규현이가 돌아오면 다시 가라. 막 장난치고 진짜 몇백 명 왔어. 팬클럽 가입해줬어. 원래 규현 팬인데 잠깐 이따 가겠다고. 맞아. 하여튼 그랬던 거지. 근데 그때 봤는데, 그러니까 온곡 초등학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미 레의 발전을 위하여. 아,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너무 읽으니까. 근데 팬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어, 규현 노력해주고 있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아, 야, 너 만약에 말까지 하면 진짜. 얘는 벌써 아리나를 돌고 있는데, 게다가 군대에 가잖아. 뭐, 게다가 공익이잖아. 그동안에 시간이 있잖아. 공부할 수 있는 자기 개인 시간이 아주. 야,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이것만 하면 넌 이제 평생 먹고 산다. 근데 나는 얘가 또 뮤지컬까지 그냥 이렇게 탑스타가 될 줄 몰랐지. 근데 어쨌든 일본만으로도 너는 일본말을 하는 걸로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아, 형 덕분에 진짜. 근데 형이 진짜 신기하게 일본어 형 거의 아나운서급으로 하잖아요. 사실 전 아니 진짜 제가 사람들한테 얘가 뭘 이렇게 뭘 살을 붙이고 과장하는 걸 되게 잘해요. 아니 왜냐면 형 제가 형이 제 지인 중에 오사카 지인이 있는데 어? 오사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저걸? 이 형 진짜 천재인가? 막 야, 이런 그건 마치 너가 좀만 공부하면 강호동이 서울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야 아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혹시 강호동 씨는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네.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게 뭐가 대단한 아니, 일이야. 너무 대단해서 이 형은 일본 아나운서급으로 일본어를 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너 진짜 한번 간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좋은 얘기잖아. 형 무슨 나쁜 얘기도 아니고.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뎅탕 어? 형 저 너무 좋아요. 이제 입맛에 맞아야 될 텐데. 형 미쳤어요. 와 너무 기대된다. 아 또 기대되니까 부담스럽다. 아니야 기대 안 돼 그러면 기대 안 돼. 부산 쪽 아니고 마트 오뎅? 형 그 어묵탕에 그 어묵 함량 그게 진짜 중요하다던데요? 야 미안한데 어묵까지는 못 튀겼다 내가. 어 그냥 대충 했어. 진짜 못됐다. 야 드셔보세요. 아휴 이거는 숟가락 떠먹으면 안 돼요. 어 그래? 와. 아. 형 무 이래서 어묵탕에 물을 넣는 거야. 와 진짜 숟가 형 숟갓 넣네요. 와 여기 지금. 여기 간상이에요. 구라가 한무 선배님 급이야. 와, 너 원래 소주 이렇게 마시는 건가? 와, 너무 좋지 않아? 뭐 전 좋죠 형. 형이랑 마시는 그냥 이게 좋아 전. 좋아. 너는 지금 술이 지금 우리가 두 각자 한 병 좀 넘게 먹은 거야. 네. 얼마 안 먹었어. 물론 약간 한 잔보단 양을 많게 먹고 있지만 네. 지금 딱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 그렇지. 이걸 유지해야 돼. 그냥 행복해 지금. 이제부터는 억지로 먹이지 않을게. 형 근데 그때도 딴 데서 먹다가 집에 들어갈 때도 형이 기현아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야 형, 다시 해봐. 기현아 뭐 먹고 싶어? 아니 이게 기현아 뭐 먹고 싶어? 아니 이게 약간 야 나 야. 조사 들을 수도 있다. 나 마약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형 봐봐. 형은 야가 아니에요. 야 아, 뒤에 아가 있어. 야. 근데 이 형이 억지 따라하면 안 돼. 그냥 말씀해 보세요. 야. 그거 봐봐. 뒤에 이게 아가 있다니까. 아 진짜로. 아 진짜 있는데. 너 여기 왜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형 이미지 망치려고 나오려고 한 거지. 형 좋아. 가짜 소문 막 만들고. 형 좋아서. 아니 근데 왜 나오기로 한 거야 도대체? 아. 뭐 제가 안테나에서 처음으로 이제 앨범을 지금은 11월이니까 녹음 중인데 이제 네 곡 했거든요. 근데 타이틀은 이미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희한한 감정이에요. 타이틀로 회사에서 미는 곡이 있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곡이 따로 있어. 막 이런 좀 약간 복잡한 감정. 근데 그 노래도 마음에 들고 네가 더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 아니면 이걸 될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난 그건 되게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될까? 아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안 하던 곡이에요. 타이틀로 죽어도 안 하던 곡이에요. 야! 좋은 것 같아. 무조건 안 하던 거 해야 돼. 아직은 넌. 아, 나 박진영 선배님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거 제가... 아, 나 좋아하는 거 뭐하러 하냐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나만 좋을 거면 왜 음악하냐. 진짜 대중이 원하는... 근데 이게 대중이 원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왜냐면 형이나 저나 그냥 걔 발라더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필요할 땐 또 같은 편으로 싹 형이나 전화로 갑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아 진짜 저는 갑자기? 여름에도 발라드 들어요. 저는 형 노래 형은 러닝머신 16으로 뛸 때도 발라드 들어. 격격격격격격 아 잠깐만 러닝머신 뛸 때는 난 발라드 안 들어. 난 들어. 그때 샤이니 노래 듣고 막 그래. 난 안 들어. 아무튼 그래서 여섯 곡짜리야? 네. 앨범을 내는 거야? 내는데 형 제목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어떤 느낌이 나세요? 뭐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 네,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네. 근데 그렇지 않아. 이런 느낌 아니고 좀 가사는 좀 발라드 가사예요. 근데 템포가 좀 빨라서 그렇지. 약간 락
약간 락 느낌이어서 그렇지. 신나서 그렇지. 근데 가사는 완전 발라드 가사. 발라드가 그렇잖아요. 익숙한 뒷모습. 아, 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한눈에 알아봤는데 뭐라고 말할까 했는데 그 사람도 나 알아본 거야. 그래서 와서 야, 너 잘 지냈어? 야, 우리 그때 진짜 어렸다. 너 잘 지내지? 그렇지 않아. 찌질한 그 찌질한 감성 있잖아요. 아, 여자는 너무 쿨하고 개쿨하고 어? 야, 우리 그때 진짜 어렸다. 야, 근데 뭐야 그게.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뭐가? 발라드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다 그렇지. 다 그런. 총승환이 그렇고 이 바보야.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었어. 야, 나는 못 입고 있는 거고 네. 얘는 거의 다 잊은 거고 네. 쿨하고 네. 약간 그런 그림의 감정의 발라드가 많지. 맞아요. 그리고 몰입하기 되게 좋고. 근데 형 그래요? 난 그래. 그러니까 형 말고 형 실제 성식이 형이라는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좀 헤어지고 계속 못 입고. 나 완전 나는 나는 2년 만나면 2년 쉬고 3년 만나면 3년 쉬고였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 그냥 연애를 2년을 하면 2년 정도는 쉬는 거야. 쉬려고가 아니라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발라드인데 요즘에 누가 그런 짓을 해. 2년이면 30명 만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럽에 가고 편하게 편하게 썸도 타고 빨리빨리 좋으면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짜짜짜짜. 근데 너무 옛날 감성의 노래인 건 뭐야.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맞아. 약간 몰입이 안 된다는 건. 근데 형, 나 진짜 신기한 게 저 예전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에 차를 타고 저 뒷자리 타고 가는데 앞차가 너무 안 가서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이렇게 안 가지 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밑에 골목 언덕길이 있었어요. 제가 앉은 왼쪽 자리 밑에 언덕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자 두 명이 걸어 올라오는데 예전 여자친구야? 예전 여자친구. 그래서? 근데 저는 지난 지 좀 됐어. 한 2년 됐나? 그 친구가 거기 딱 진짜 올라와서 거짓말처럼 차 옆에 서서 이렇게 친구랑 친구인지 누군지랑 어디 가지 이러고 있는 거야. 영화처럼. 그래도 근데 내가 창문만 열면 돼. 열면 안 되지. 아유 뭐가 부스럭거리는 거야. 네가 아까 준 약이 계속 부스럭거리는구나. 뭐가 내 가슴에서 계속 부스럭거리냐 했더니. 형 근데 형 들어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창문만 열면 돼. 그럼 내가 안녕 할 수 있어. 잘 지냈어? 할 수 있어. 근데 난 그때만 해도 이미 다 끝나서 그냥 사랑에 대한 감정은 없고 그냥 이제 반가운 감정밖에 없는데 아 그래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냥 내려서 내가 인사를 하는 게 왜냐면 그 찰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10초, 15초 정도의 시간인데 근데 내가 못 열겠는 거야. 나는 안 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 열었어요. 결국 안 열고 그냥 이게 진짜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한 그런 그러니까 형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야, 요즘에 SNS 다 볼 수 있고 어떻게 만나. 근데 우연한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만약에 있으면 그게 보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아예 절대 볼 수 없다가 보게 되는 거고 지금은 보려면 볼 수 있는데 보게 된 건데도 신기한 거면 맞아. 옛날에는 아예 헤어지면 사별이라니까. 개인 전화가 없다니까. 그 여자 집 번호밖에 없고 우리가 이사 가면 전화번호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의 노래야 발라드는. 그러니까 네가 그게 공감이 되게 안 가면 억지로 그런 노래를 할 필요는 없어. 아니 그냥 공감은 가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짬이 얼만데 너도 오케이 한 곡이야. 그러면 넌 그 인물을 연기하는 거지. 그건 규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 역할을 연기할 거잖아 이제 노래를. 맞아 연기자지. 근데 네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근데 네가 그게 좋고 이게 팔릴 것 같고 문제 없으면 연기해도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난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지 뭘. 당연하지. 되게 좋아했나 보지. 근데 요즘 감정만 생각하자면 이거 지금 생각나는 것도 되게 옛날 노래지만 I got a feeling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난 이 노래 깜짝 놀랐거든.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I got the money. Let's spend it up. 나 돈 빨리 돈 있으니까 쓰고 오늘 느낌이 좋아. 오늘 클럽 가면 난 대박 되게 예쁜 여자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건 거야. 만났는데 괜찮지 않아,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감성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닌 건 거야. 그러니까 발라드를 너무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 규현아. 너는 다양한 노래를 할 수 있어. 근데 형, 난 그거예요. 난 뭐냐면 진영이 형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게
뭔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도 싫고 형은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시잖아요. 진영이 너무 대단하시죠.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발라드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별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사회가 어떻든 간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저처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왜냐면 댄스곡이든 힙합곡이든 이런 곡들이 주류일 텐데 저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요. 그냥 난 개인적으로 그냥 모르겠고. 아 되게 고맙고 든든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중은 좋아하겠지만 그냥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왜 나도 내가 하면서 하기 싫은 건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이게 너무 좋은데. 근데 만약에 싫어 그러면 마음 아파도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걸 사랑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 난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진심으로. 이건 전 진짜 오래된 생각이거든요. 이건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가 가능한 사람의 어떤 멋진 발언이다. 뮤지컬 매진을 하는. 난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현아. 네가 만약에 네 커리어가 단단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나도 공연도 맞아. 되고 난 성시경이니까 맞아. 오케이 난 더 발라드를 열심히 해도 되지. 근데 만약에 신이 나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전 이제 발라드를 좀 해보려고요 랑은 좀 다른 건가. 그러니까 그만큼 너의 커리어가 있고, 근데 이 선택이 난 되게 고맙고. 형 진짜 신기한 게 저 싱어게인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발라드 좋아해요. 지금도 그렇게 발라드만 그렇게 좋아해. 근데 어쨌든 주류의 음악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좋은 멜로디와 좋은 가사는 우린 평생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그 내용물, 좋은 멜로디랑 좋은 가사를 사람들이 들어줬는데 지금은 포장지도 잘 찾아야 되는 거야. 사운드를.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대신 노래해주는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게 점점 힘을 잃어가. 네. 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써갖고 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음악이 너무 사랑받는 시대인 건 거야. 명장의 곡을 이 사람이 부른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음악 시장에 들어와 버린 건 거야. BTS도 그렇고 뭐 지금 전국 것도 그렇고. 어쨌건 아티스트가 그게 동일시돼 있는. 아티스트가 내가 아닌 사람을 연기하는 시장이 아니라 저 오빠가 저거잖아 라는 자작곡을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대한 계산을 우린 계속 해야 되는 건 거고. 너무 멀리 왔는데 좋은 멜로디와 좋은 가사는 무조건 먹혀. 근데 그걸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가 중요한 세상이라. 그거는 프로듀싱의 영역인 건 거야. 근데 저 얼마 전에 종신이 형이랑 얘기하다가 야 이제 발라드도 2분 3초로 가야 돼. 야 1절 끝나고 바로 브릿지를 가든가 2절 끝나고 끝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가 먼저 나와야 돼.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 근데 맞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거예요. 곡이 4분 30초인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뭔가 뭐 기대를 안 한다면 거짓말이지만 근데 거의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뭔가 형 노래, 저 이번 나온 노래 나월이 형이랑 부른 노래 저 매일 몇 번씩을 들어요. 진짜 좋아해요. 사실 그 노래는 전 차트 1위를 몇 주 하고 또 남을 만한 노래예요. 진짜 제가 듣기엔. 잠시라도 1위 했어. 했는데 잠시라도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야 될 노래라고 제 입장에. 근데 왜 자신의 이번 앨범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는 거야? 그냥 타이틀이 좀 제가 더 해오던 음악이 아니라서. 아니야. 변화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 회사를 옮겨서 광화문에서의 발전된 버전을 기대하기보단 한 번은 이렇게 해도 해보고.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 그 다음에 더 광화문에서 같은 걸 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난 팔집에 I love you 춤을 췄잖아. I love you. 야, 나 봤어 형. 너무 좋았어. I love you. 야 이 새끼야. 너 그거 봤는데? I love you. 나 봤는데 형. 많이 봤어. 좀 리뷰를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거 아니라 I love you. 오케이. 형 많이 봤어 형 진짜로. 알았어. 근데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 다음에 뭐 난 완전 정통 발라드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뭔가 다른 짓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가 굳이 맨 가능한 거야. 더 센 거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번 게 네가 좀 가. 그리고 또 얻어 걸릴 수도 있잖아. 웬걸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 규현이가 드러나 보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한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번 회사랑.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앨범 만들 때 얘기한 게 나
저는 공연형 가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팬들이랑 공연을 하는데 제 공연형 노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근데 이번 앨범이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번 앨범에는 좀 그래도 공연형 노래들이 많으니까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쌓아 나가면. 좋아 좋아. 뮤비도 좀 힘써서 찍고. 제가 형 공연 보러 갔을 때 내가 형 공연에 우리 멤버들 데리고 갔어요. 은혁, 시원 데리고 간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형 공연을 데리고 가면 그 멤버들 다 그래. 와, 발라드 공연이 왜 이렇게 재밌냐. 짜증나게. 진짜 재밌다. 근데 내가 그랬지.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잘하고 형이 이걸 잘 터니까 이게 재밌는 거다. 근데 난 형 공연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게스트를 가도 털어야겠는 거예요. 털는 거 중요해. 동해 형 나한테 계속 넌 노래를 줄이고 말을 오래 하라고 동해 형이 계속 시경아 말을 해야 돼. 근데 나 형 때문에 내가 그냥 강박관념이 있어. 웃겨야 된다라는. 아니야 근데 노래는 또 완벽하게 해야 돼. 아 그거 완벽하게 해야 되지. 그럼. 야 너 회사 옮길 때도 얼마나 많이 고민 얘기했니? 아 근데 나 이거 형 얘기해도 돼? 그럼. 형이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고 그때 형네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진짜 말해봐 그래가지고 말해봐 미친 새끼. 그래서 그때 완전 낮에 왔어요. 형이 또 저녁에 일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 잠깐만 얘가 갈게요 했는데 제 고민이 뭐였냐면 1인 회사를 차려도 될까? 였어. 플러스 나한테 오퍼가 들어온 회사에 대한 얘기. 형이 1인 회사를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오래 하고 있지. 진짜 난 형 고마운 게 뭐 술 취해서 하는 얘기지만 보통 술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얘기하지 않냐? 저는 술 취해서 하는 얘기지만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 더 진심으로 내가 혼자 너 무조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네가 뭘 하든 내가 A&R 같은 거 우리 쪽에서 다 같이 해줄 수 있고 공연팀도 내가 해줄 수 있고 너 해봐 내가 다 해줄게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난 사실 거기로 가 있었어 이미. 아, 나 혼자 회사 차려야지 차리고 이제 나도 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희열이랑 만난 거예요. 근데 어쨌건 얘가 앨범을 새 회사에서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이니 사실. 나는 옛날 회사에 2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나오기가 너무 괴로웠고 그 다음에 4년이 있었는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십몇 년을 있다가 얼마나 무섭고 근데 얘가 너무 고민 얘기를 많이 해갖고 나는 넌 불안하겠지만 전혀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너가 혼자 회사를 해도 되고 SM에 남아도 되고 이 형 진짜 나오면 내가 다 해줄게 형이 그랬어.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이제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되는 건 거지 그냥 다 너가 결정하면 된다. 근데 큰 결정을 했고 나왔고 얘는 이제 뮤지컬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으로 이제 앨범을 내는 거니까 이제 얼마나 불안하고 근데 내가 들어봤을 땐 아까 잠깐 들었지만 되게 좋은 앨범이고 너의 공연에 되게 도움이 될 레퍼토리의 곡들이고 앨범적으로 되게 좋고 이제 일본 시장도 잘 정리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새 뮤지컬도 준비하면서 네 한국 공연도 준비하면서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일본 게스트 오실래요? 난 가야지 선배님. 형 시켜주세요. 아유, 나 형이랑 술을 이러면 형 나 네 번째야. 형이랑 마지막 날을 보낸 게 형 이 정도 있어요? 아 물론 있죠. 다른 형님들 있는데 있는데 형 저 그래도 연예인 중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또 형 따르잖아요. 좀 잘 좀 해줘요 형 나한테. 알겠어요. 처음인 것 같아 후배 새끼가 네가 나한테 잘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진짜 정말 특이한 애다 너는. 왜냐면 내가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알았어. 그래 형 좀 해. 좋아 알았어. 야 그럼 넌 이제 그 1월에 나오는 미니 앨범이랑 그 다음에 정한 5개월 동안 투자해야 되는 뮤지컬 작품이랑 아니죠. 1월에 앨범 나오면 아시아 투어를 돌 거예요. 멋있다. 왜 그래 형? 형 왜 그래? 나 좀 따라다니면 안 돼? 내가 야광문 팔고 할게. 저기도 한번 가려고. 어? 남미도 한번 가려고. 아, 난 따라가지. 야 비행기 형이 낼게. 형 돈 있어. 아 형 비행기는 제가 저는 숙소 내가 같이 자도 돼요? 그럼 형이 마사지 해주고 막 목 풀어주고 다지. 아 여기 존나 귀찮게 따라온 한국의 선배입니다. 진짜 내가 유일하게 형한테 앞서는 거 딱 하나다. 와 슈즈로 감사하게도.
아니 형 두 곡씩만 부르는 거 꼼새리 껴도 돼? 재밌겠다. 나 2, 3월에 할 거 없거든? 어? 제가 그때 도는데 그러니까. 2, 3월에 야 좋은 추억 만들자. 그러면 가가지고 먹을 텐데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하지 우리는 만날 텐데. 아니 지금 되게 바보 같은 생각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네 병을 먹었고 근데 얘가 이제 살짝 젖어가는 걸 보니까 좀 더 먹여갖고 보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바보처럼. 왜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도 데미지가 있고. 그럼 오늘 맨날... 그럼 바보처럼 또 그 자리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노래 가사를 난 입에 담아본 적도 없거든?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이런 거 아니야? 약간 예를 들면. 너 지금 끊겨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있어요. 제가 눈이 풀리면. 아니야, 내가 잘 아는데. 금방 널 끊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지금 형 끊기게 하고 싶으세요? 후배를? 어